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택시를 잡아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가 봐요. 보통 택시를 잡으면 어디 어디로 데려달라고 행선지를 얘기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대뜸 뭐부터 묻냐면 차비가 얼마냐고 묻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경산 대평동까지 얼만교라고 묻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슬쩍 이렇게 할머니를 아래로 뚝 훑어봐도 아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할머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봉잡았다는 생각에 가격을 얘기합니다. 5만 원이라고. 요즘은 그런 뭐 택시기사 거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5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물쭈물하더니 또 물어요. 그러면 진값은 얼마냐고 물어요. 기사가 이제 인심을 써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봉잡으니까 인심을 쓰는 듯하게 뭐 짐은 내가 공짜로 태워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짐은 당연히 무료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굴에 화색을 활짝 띠면서 그럼 나는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짐만 요 주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 짐만 데려다 줍니까 안 줍니까? 줄 택이 없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나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 계십니까?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아무리 강포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치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작정을 하시면 그 하나님을 어떤 구원을 밀어낼 수 있는, 그 구원을 나는 싫다라고 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그걸 하나님의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만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하다못해 어제 저녁에 집에서 김치찌개만 끓여도, 끓여 먹어도 옷에 에?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죠?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도 아파트 아래 위층에 저 집에 오늘 고등어 구웠네, 야 냄새 다 소문 동네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밀어낼 수 없다고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말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을 택이 있나요? 당연히 증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증거가 뭔지를 함께 살피면서 2018년 오늘 한 해 주일 메시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증거가 뭐냐? 따라 합니다. 입이 열리게 된다. 은혜 받으면요 일단 입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가 많다고 말합니까? 말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그렇게 철사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일단 말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수줍음을 잘 타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뭐 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에 걸맞게, 그 사람의 내성적인 성격에 걸맞게 입이 열립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만나면 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세요. 일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따로 불러가지고는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심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가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진짜 가보니까 소문으로 시작된 오해를 사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무슨 죄수 다루듯이 합니다. 두들겨 패는데 어느 정도로 두들겨 팼냐 볼까요? 지난 본문에 한번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두들겨 패다가 언제 그쳤다고요? 천부장이 그냥,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천부장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바울 두들겨 패는 걸 그쳤다. 이때 또 하나님은 묘하게 말이에요, 이 이방 사람 천부장을 들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바울, 사람들한테 자기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하고 싶은 얘기로 얘기해보라고 층대 위에 높이 서서, 그리고 군사들은 빽 돌려서 가지고는 보호를 딱 하고 호의를 받은 채로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게 1절이에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자, 바울도 입이 열립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이 열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울이요, 자기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하십시다. 간증을 하게 된다. 간증을 하게 된다. 바울 보세요, 그 중요한 시간에 지금 어떤 자기의 변명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찰나로 얻은 시간이잖아요. 하소연을 하지 않아. 막 격한 마음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자기의 처지를 쏟아놓지도 않아요. 내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일사천리로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 곧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 그 얘기를. 바울은요, 이 얘기하고 싶어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이거 풀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쇠사슬 찾고 이거 풀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간증이라고 말하죠. 아니 왜 이러죠? 아니 이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로 어렵사리 천부장이 한번 네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인데, 자기 변론의 시간에 말이에요, 더욱이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이 말하는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소리를 지르고는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야 된다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바울을 더 죽이게 더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요? 사실 사도행전의 바울의 간증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이 22장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고, 하여튼 바울은 틈만 나면 뭔 얘기? 내가 예수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틈만 나면 그 불강력적인 은혜,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입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안 시켜도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잖아요. 진짜요. 20세기 초에 최고의 전도자로 복음을 증거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언제나 찬양사역자와 같이 파트너로 사역을 하셨죠. 여러 명의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사역자 가운데 조지 쉐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보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 근데 이제 평범하게 보험 외판원 이런 일을 하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MBC 방송, 우리 MBC 문화방송 말고 미국 N,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랄 걸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 거였겠죠.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얻고는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를 했는데 말이에요,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 미국인에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소리였던 거예요. 음색이 저음의 바리톤 목소리로 미국인들을 매료시키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말이에요, 계약을 하자고, 계약제의가 막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 뒤집히는 거죠. 출세가도를 걷게 되어졌습니다. 돈이 보장된, 명예와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이 이제 쫙 뚫리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뻐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조금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믿음이 있는지라 기도를 했대요. 때마침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이걸 펼쳐보니까 평소에 어머님이 사랑하던 성시가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성시를 이제 펼쳐서 읽어서 쭉 내려가는데요, 희한하죠? 한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한염없이 괜히 그런 일들이. 그 순간이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이 가슴속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막 멜로디가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성시, 어머님이 늘 암송하던 애, 그 사랑해서 그 읽던 그 성시에 곡을 붙였대요. 곡을 붙여서 일종의 복음성가를 만든 거죠. 우리는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머님이 적어준 메모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얘기하면 아하, 다 아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찬송, 이 추억과도 같은 찬송, 어떻게 해서 탄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이 사람이 1983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전도자들을 데려 이렇게 있는 집회에서 특별 찬양을 하게 되어졌어요. 찬양이 끝나니까 역시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근데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소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간증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간증을 해보신 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럼 간증을 들어보신 분, 간증은 들었겠죠. 뭐 교사 간증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은혜 간증도 있었고, 회심 간증도 우리 교회는 있고, 특세 은혜 나눔 간증도 있고, 뭐 간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나는 간증을 해본 기억은 잘 없는데 간증을 듣기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에게는 간증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뭐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덮어버리는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만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이 열린다고요. 자동 간증이 된다고요. 내가 간증이 없다? 만남이 없는 거 아닌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걸 내가 받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를, 교인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권면을 이렇게 해서, 형제님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 성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아주 근면적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실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목사님이 기도합시다라고 권면을 하니까 성도의 대답이, 내가 실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기도를 따라는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따라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말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따라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출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성도가 따라해요. 하나님 저는 교회 출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례 받은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성도가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례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한 일이 없습니다. 또 교인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또 목사님이 시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한 일이 없는 죄인입니다. 성도가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한 일이 없는 죄인입니다. 계속 따라 시켜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성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는 벙어리입니다. 저는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제 혀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혀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따라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도가 흐느끼기 시작해요. 이제는 목사님의 기도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굳은 혀가 풀려가지고는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참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간증이 궁생한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서가 아니고 불강력적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닫아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죄인인 것처럼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간증이 별로 없다. 뭐 내가 뭐 경험한 게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뭐 소박한 얘기까지 간증 너무 작은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간증의 무게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거는 A급 간증, B급, C급 간증 이렇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뭐 이것도 간증거리가 되겠나라고 소박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그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간증으로 적어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면서요. 천하보다 귀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미천한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 스토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기적이죠 이거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마음껏 쏟아내는 간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증을 해도요, 이를 들어보면 이 청각 때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70이야. 뭐 간증 뭐 은혜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경에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져서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입만 열면 다음의 세계에서 주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합니까? 아니에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7절 18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멧 얘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간증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다 걸려 넘어갑니다. 한때 우리 과거에 다 은혜 받았죠. 간증 한 시간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인내심 있게 들어주면 서너 시간은 거뜬하죠. 다 하죠. 그런데 지금 왜 메마르죠? 지금 왜 은혜가 없죠? 이건 역시도 만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과의 만남은 오늘도 지속되어야 한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30년 전에 하나님으로 끝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총각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도 있어야 오늘의 간증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2018년은 2018년의 은혜, 주님과의 만남, 새해는 새해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새해 간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변함없는 만남으로 간증이 쏟아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 어떤 자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체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 그것도 자기 신념.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언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무슨 말이야? 난 정통 유대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앞서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신념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고향 땅을 얘기합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설명하는데 수식어구를 붙여요. 소읍이 아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골의 조그마한 촌동네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골로만 뭐예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 내 고향이다. 누구나가 알만한 그 대도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는 재원이다.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대 학파로서 가장 그 당시에 양대 학파로 쥐락펴락하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엘리트 유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리고 열심으로도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이 언제 무너졌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알량한 자기 신념, 이걸 꺼내지 않아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체험의 사람이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하느냐? 자,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일단 뭐라고 바울이 얘기한지 보세요. 가말리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다소 사람이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뭔 얘기를 한지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에서 홀연히 비치는 빛을 봤다. 뭘 본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학이 꺼내놓은 거, 아, 내 학이 이게 아니고 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들은 음성을 얘기합니다. 자기 신념으로, 자기 프라우드로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빈 얘기하고 뭐 음성 얘기하고 뭘 들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게 다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얘기, 그게 설명이 논리적으로 다 됩니까?
앞뒤로 논리적으로 딱 아구가 맞아가지고 그게 설명이 다 됩니까? 저는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1년 12달 이렇게 쭉 사역할 때 열심히 뭐 정신없이 사역할 때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한 번씩 어떤 삶의 매듭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좀 자신을 돌아본 과거를 돌아볼 그 때 뭐 송구영신 같은 연말 같은 요럴 때 한 번씩 생각해보면요 기가 차죠.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일 또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해요. 설명이 안 돼. 그냥 감사지. 그냥 체험이지 이게. 여러분 신앙은 앞뒤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호랑이를 설명하는데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호랑이를 배워서 알아서 호랑이를 설명하는 사람, 그죠? 호랑이 무늬는 이렇고 무게는 어떻고 또 뭐 육식성이고 어떻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은 몇 시간 자고 있잖아요. 또 호랑이를 설명하는 데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오늘 예배당 나오다가 교회 마당에서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시급해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이 배워서 아는 사람하고 호랑이를 만나서 아는 사람하고 설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눈동자부터가 완전 동공이 열려가지고 우와 목사 우와 목사 야 저 아 말을 못합니다. 숨을 못 쉽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념, 그 알랑한 신념이 아니에요. 체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배워서,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 배워서, 부모가 얘기하는 거 배워서 그 어떤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후자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서슴지 않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바울 자기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가뒀대 자기가.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잔성하고 가편투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오수를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정말로 살인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걸 다 드러내요. 드러내. 자신의 과거가 그냥 다 드러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기 전에 사생활을 낳았잖아요. 사이비 종교였던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는 그 부모로부터 얼마나 마음 아프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죠.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앞에 세인트가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죠. 말씀의 종이었던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15세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출근했냐? 술집에, 술집 바텐더에서 일했던 애예요. 조지 휘필드 인도를 복음화하고 성경을 네 가지 언어로 번역하고 126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운 윌리엄 케리, 초라한 구두 수송공에 불과했어요. 구두 수송공인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눌러 얘기하니까 나는 구두 수송공이었다고. 세계적인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기도 응답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 기도 응답. 구원받기 전에는 그 동네가 다 아는 좀도둑이었습니다. 동네가 다 아는 좀도둑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들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까? 왜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해요? 과거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을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예수 만난 얘기, 그게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려. 그냥 문제가 안 돼. 체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단순히 어떤 자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체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도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주눅 들 일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다고, 주님 만남으로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 만남의 증거가 없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찬송가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42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후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많도다. 찬송이 틀렸습니까? 우리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증거들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강력적 은총의 증거들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둬서 그렇지, 입국 다물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는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뭐 허접한 간증, 아무리 소박한 간증이라 간증이 없다. 그럼 뭘 의심할 수밖에 없나요? 안 됐지만 만남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죠. 또한 그 만남이 과거 정말로 과거 어느 시절에 한번 만난 그 만남으로 끝나버린 만남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 정말로 계속되어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입 열립니다. 간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을 그 알량한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개똥 철학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원래 정말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어져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